남한테 이만큼도 해안 입히고 살았는데 어째 이렇게 인간떡이 없을까? 사람 떡이 없고, 어? 이렇게 말하자면은 스님 같은 사주라 그래야 될까? 무소유. 그래서 남한테 주는 만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물론 뭘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큰 이변이 생길 예정이야. 10월. 음력, 우리가 얘기하는 건다 음력이에요. 10월 정도에 엄마의 그러니까 생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은 바뀌어서 넘어가라는 수준이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뭔가 변동사항이라는 건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10월상 달에는 조금, 근데 이게 좋은 운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뭔가 나쁜 운기로 바뀌는 형국이다. 그러세요? 10월 달에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하실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형국으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뭔가 제의가 들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뭐 제의 아니면 뭔가 내가 환경적으로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좀 자중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낭패를 굉장히 보는 수준이거든.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엄마가 좀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사주 자체가 원래는 이게 집안에서 살림말 하는 사주 자체가 못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동서남북 막 다녀야 돼. 다녀야 되고 내산 곳을 떠나오라고 그랬어.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그품 안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돌아다니면서 내 명의를 떼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까지 51세까지는 잘 넘어왔는데 올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야. 근데 이게 두 가지야. 정말 흥하든가 정말 힘들어지던가.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기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쇠해지는 게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좀 내려앉는 형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좀 딱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뭐 건강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감기가 걸려. 그러면 옛날에 아 감기니까 약국약 먹고 끝내.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감기가 걸려 병원 가서 종합검진해. 그런 수준이야. 그니까 왜냐면 이게 엄마의 그니까 운 자체가 지금까지는 크게 막 내가 뭐 병원에 크게 신세를 진다든지 수술대 올라와서 내가 생가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 그치만 올해는 그런 운이 드는 형국이란 말이지. 그래서 근데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있어. 미리 알고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미연에 방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안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것 같으니 그것만 엄마가 조금 피해 가시면 내년 수전부터는 괜찮아. 지금 사실은 몸이 많이 좀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원래 지금 제가 영업을 하는데 일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몸이 몸이 그래서 아프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쌤이 말씀단 원래 사실은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조금 그냥 옛날부터 감이 이렇게 촉이 좀 빠르더라고요.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저는 그걸 못 느끼는데 뭐 약간 빙의가 됐다 치고 그러지. 왜냐면 꿈속에서 이런 방울 같은 거 그다음에 할머니가 오시고 그랬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가지고 좀 제가 뭐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 그런 건안 하고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선생님 말 맞다나 맞아요. 제가 영업을 하니까 온 동서남북을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지금 수술을 하지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을 안 해라고 이야기를 어떤 데 가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절에 다니니까 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사실은 지금 자꾸 제가 보험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자꾸 바꾸라고 자꾸 제의가 들어와요.
그걸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몸이 상태에서 그쪽도 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직장을 바꿔서 제가 운기가 바꿀 수도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첫 번째는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 비상장이라고 하시죠? 상장된 주식 말고, 그죠? 제가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무튼 열심히는 하는데, 그에 따르는 제가 가정이 아닌 가정이 가상이 돼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제가 맞는 건지, 비상장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또 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제가 평택에 30년 가까이 살아서도 사실은 선생님 잘 몰라. 제가 이런 쪽으로 안 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이 잘안 되고 몸이 일단 아프니까 제가 한 철학관 이제 진짜 제 사주를 보려고 한번 간적 있고 그리고 저 수원에 누가 뭐잘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점을 딱 한번 그간적 있었어 진짜. 근데 거기서도 딱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들었어요. 왜? 쌤, 제 이야기 해도 되는 거죠? 네. 나 근데 지금 잠깐 심각해졌거든? 잠깐만요. 동료 씨, 이거 카메라 잠깐 꺼도 될까?